muốn cho chắc chắn thì cần chuẩn thêm, chuẩn bị thêm một cái bút nữa.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시험장으로 들어서는 사람들. 형제가 나란히 시험을 보게 된 두안과 마안은 서로의 합격을 기원해 보는데.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부정행위를 미연에 막기 위해 휴대전화 반납은 필수. 시험 시간이 가까워오자 정문을 비롯해 각 교실의 문이 닫혔다. 그때 난데없이 등장한 북. 시험 관계자들의 손길도 바빠진다. 시험지가 모든 이들에게 배분되자 우렁찬 북소리와 함께 시험이 시작됐다. 누군가는 떨리는 마음으로 첫 문제를 풀고 있을 그 시각. 시험장에 늦게 도착한 수험생은 들여보내달라고 애원해보지만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된 지각생. 검정펜 한 자루에 꿈마저 접어야 하는 그 심정이 오죽할까. 교실에선 팽팽한 긴장감 속에 시험이 진행되는데 단 한 문제의 운명이 뒤바뀔 수도 있는 법. 수험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 그런데 이때 비상상황 발생. 도대체 무슨 상황인데 이리 심각한 거 하니? 이제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것.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었습니까? 3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됨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저지른 그만의 사연. 하지만 잘못된 순간의 선택이 아내와 더욱 멀어지게 한 셈이다. 이뿐이 아니다. 부정 행위를 한 또 한 명의 응시자. 남의 신분증 가져가고 지금 부정 응시를 했어요. 합격의 문이 높다 보니 돈을 받고 대리 시험을 보는 경우도 발생. 대리 시험자는 급기야 경찰에 연행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드디어 시험 종료. 수험생들 일제히 정답 확인하기에 여념이 없는데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 어때요? 합격할 것 같아요? 3만여 명의 응시자 모두가 오랫동안 준비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라본다. 원대한 꿈을 안고 한국을 찾은 이들 또 있으니. I'm from Senegal. Pakistan. 난생 처음 한국을 방문한 이들의 눈길 대본에 사로잡은 건 다름 아닌 세종대왕. 세종대왕. King who created the Korean language. 세종대왕이 beautiful. See? 개발도상국에서 오신 여성분들에게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 주선으로 진행된 문화체험. 그 첫 번째는 한복 입기. This one will wear something right now. 고운 빛깔 뽐내며 매력 발산하니 어찌 지나칠 수 있으랴. 제대로 갖춰입고 포즈까지 취해보는데. Comfortable? Yeah, and the colors are wonderful. 한국 문화 제대로 배우시네요. 다음으로 찾은 건 서울의 한 제빵교육기관. 단시간에 쉽게 배울 수 있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란다. Going to bake a bagel. 이들의 도전 종목은 곡물 베이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빵왕 김탁구도 저리 가라. 정성을 다해 만들어 보는데. 처음 해본 솜씨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훌륭한 베이글이 완성됐다. 이번 기회가 개발도상국 여성들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I'm looking forward to taking back to my country and hopefully implementing there to help women's development.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에 만개한 한국어 열풍. 전 세계가 한국에 반하고 한국어에 취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무려 100년 된 한증막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금껏 보수 작업 한 번 없이 전통 방식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3대를 이어온 75년 전통의 등산화 가게에 40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아이스크림까지
세월을 미천 삼아서 꿋꿋이 한 자리를 지켜온 오래된 가게의 비밀을 VJ 카메라가 공개합니다. 자부심 하나로 지켜왔다. 30년은 기본에 100년의 세월까지 오로지 한물만 판다. 시대를 초월해 손님을 부르는 오래된 가게. 그 비밀의 문이 지금 열린다. 고층 빌딩 즐비한 서울의 중심 종로. 이곳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기와집. 아, 이게 꿈이여 생시여. 드라마에서만 보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아직도 있다니 놀랄 노짜다. 이리 오너라. 비록 그 옛날 대감집을 지키던 문지기 마당새는 없어도 20개가 넘는 방이 있는 집에서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정취가 그대로 묻어났다. 한 100여 년 된 집인데요. 옛날에는 한 30년 전에는 여관이었어요. 유명한 용인 여관이라고. 김두한 장군도 여기서 묵었다고. 한 세기가 다 되도록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기와집. 문지방 하나에도 지난 세월이 느껴진다. 그런데 오래된 집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귀한 보물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가마솥. 이 안에 대체 어떤 것이 들어있길래 이리 애지중지 하세요? 60년 정도 됐지 않나 싶어요. 그야말로 세월이 가득 담겨있지요. 이것이 바로 오랜 세월 사람들 입맛 사로잡은 안동식 가마솥 국밥. 끓는 소리만 들어도 벌써 군침이 도네. 이 국밥이 저희 집에서 한 30년이고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게 한 30년 된, 한 60년이 되죠. 100년 된 기와집에서 그 옛날 가마솥 국밥을 맛볼 수 있다니 사람들 몰릴 수밖에. 얘는 뉴욕에서 오고 나도 뉴욕에서 왔어요. 이 집 국맛은 아주 달라서 정말 먹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서 인스턴트 시대에 어머니의 정성으로 오랜 시간 동안 끓이는 안동식 가마솥 국밥. 긴 세월 한결같이 넉넉한 인심을 더해서 푸짐하게 담아내니 사람들 너도나도 국밥 맛에 푹 빠졌다. 여기에 추억은 보너스. 어렸을 때 시골 장터국밥 그 맛이야. 완전히 감칠맛이 나고 아주 속이 확 풀리는 거 있어. 그 깊은 맛을 책임져주는 1등 공신은 바로 사골. 실한 사골만을 골라서 넣은 후 우유 빛깔이 되면 이어서 양지, 사태를 비롯해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큼직큼직하게 넣는데 이게 바로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안동식 국밥 스타일이란다.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들어가니 바로 선지. 다른 건 몰라도 가게 문을 연 후로 날마다 신선한 선지만은 꼭 고집한다는데 이것이 바로 국밥의 완성도를 좌지우지하는 맛 결정타란. 생선지예요. 신선하게 신경 써서 항상 배달해오죠. 이렇게 오늘도 전통 방식 그대로 안동식 국밥을 끓여내니 그 맛 잊지 못해 찾아오는 손님들. 오늘도 국밥 한 그릇에 추억에 젖어든다. 마루에 앉아서 할머니들이 손주 밥을 떠먹여주고 얻어먹고 할 때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요. 그런 향수 때문에 이런 집을 가끔 찾게 되죠. 서울의 살아있는 역사 동대문. 이곳에 동대문만큼이나 오래된 가게가 있다는데. 네, 오셨어요? 한징어로. 나 350월 때 댕겼어. 40년 넘었지. 아니 뭐 그냥 오래된 목욕탕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곳의 정체가 뭐예요? 저 한증막이 이제 한 100년 돼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한증막이에요. 1m 두께의 대형 화강암을 돔 형식으로 쌓아 올려 만든 한증막으로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단다. 100년이나 됐지만 보수도 하지 않고 전통 방식 그대로 쭉 고수해 왔는데 매일 새벽 4시부터 5시간 동안 한증막 안에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어준다. 저 안에서 들어가서 한증하고 나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부를 땐 이곳이 동시에 한증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 그 옛날 온돌라궁에 장작불을 떼면 절절 끓던 아랫목처럼 화강암이 되어져 장시간 뜨겁게 한증을 즐길 수 있는 원리란다. 그렇다면 이 한증막의 온도는 얼마나 될까? 무려 180도? 또 보기만 해도 뜨겁구만. 뜨거운 거 좋아하기로는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우리네 어머님들이지만 밀려오는 열기에는 장사가 없다. 뜨거. 사람 머리 다섯을 합친 정도의 호박이 여기서 서너 시간이면 익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다. 보기만 해도 땀이 졸졸. 하지만 어머님들의 한증막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칠 줄 모르니 내친 김에 창가까지 만들었단다. 불러봐요 빨리. 없지 않느냐.
청천아.